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다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영방송 뉴스 특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 되는 채널에 이른바 실버 버튼이라는 상패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석영방송 유튜브 채널 석영방송TV도 지난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그런데 유튜브를 관리하는 구글이 10만 구독 달성 수개월이 지나도록 실버 버튼을 보내지 않아 석영방송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서희 기자입니다. 석영방송이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건 재작년 1월입니다. 지상파에선 볼 수 없는 지역의 다양한 소식에 지역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구독자도 증가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해 12월 실버 버튼 획득 요건인 구독자 10만을 달성한 석영방송TV. 그런데 석영방송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실버 버튼을 받지 못했습니다. Hi, my name is 서희주. Nice to meet you. Show me the silver button. Silver button delivery delayed because of corona. I'm so sorry for the love of the customer. 취재진의 계속된 문의 끝에 구독자 10만을 달성한 지 석 달 만에 도착한 실버 버튼. 하지만 내부에선 김샜단 반응입니다. SCS 조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석영방송이 뒤늦게 실버 버튼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실버 버튼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실버 버튼의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실버 버튼은 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각에서는 붕어 없는 붕어빵이냐며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남경민 기자입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은빛 광채를 과시하는 실버 버튼. 이 실버 버튼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더 지급해서 그런데 네. 이거 바꾸면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은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이것도 못 바꿔먹겠는데요. 확인 결과 실버 버튼은 니켈과 구리, 플라스틱 쪼가리 등으로 만든 가짜 실버였습니다. 실버 버튼이 은이 아니라는 소식에 석영방송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팔아서 엿도 못 바꿔먹는다는 실버 버튼. 석영방송 내부에서는 실버 버튼의 활용 방안을 놓고 다시 고심에 빠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열린 회의에서는 실버 버튼의 획기적인 활용법들이 등장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김나임 기자입니다. 도금이라 녹여봤자 돈도 안 되는 실버 버튼. 자리만 차지하는 실버 버튼의 활용 방안을 두고 석영방송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송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버 버튼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 실버 버튼의 그 디자인 철학을 탁 담아가지고 그 우리 방송 무대 디자인으로 탁 어떻게 좀 잘 해갖고 방송을 이쁘게 만드는 건 어때? 신기하네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보니까 얼굴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조명이. 어떡하? 제 왼쪽 턱이 좀 살아야 됐어요. 네. 네네, 좋습니다. 거기, 약간, 아까 거기 멈춰주, 네. 괜찮네요. 실버 버튼의 고든 직선 간의 구성을 활용하면 CG 작업의 정교함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네요. 나. 좋은데, 좋은데. 방송국의 얼굴,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실버 버튼을 좀 더 홍보하고 방송국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선배, 저 지금 명창백해요? 그러네. 얼굴 색깔이 없어요. 어제 술 마셨구나. 거울이 크네. 구글이 거울 맛집이네. 맛집이라고? 네. 거울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결국 서로의 진부함만 확인하고 끝난 실버 버튼 활용 방안 회의. 석영방송은 댓글을 통해 신박한 실버 버튼 활용 방안을 남긴 구독자 10명에게 선물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